스피닝이 어떻게 시작되었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끝내는 스피닝 시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닝이라는 거는 인도어 사이클링이라고도 하죠, 외국에서. 우선 스피닝은 조니 G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조니 G라는 분은 198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남아공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철인 3종 경기 선수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1987년에 미국의 이제 자전거 대회에 나가려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셔요. 미국 대륙횡단 경주라 가지고 LA에서부터 뉴욕까지 5,0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횡단하는 경주입니다, 자전거로. 그러니까 LA에서 뉴욕은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95.4km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6바퀴, 왕복 6.5바퀴, 6바퀴 갔다가 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가니까. 자, 왕복 서울에서 부산까지 6바퀴 갔다가 반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니 G라는 분은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렇게 큰 도로에서 연습을 하시다가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이제 밤에 연습하다가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못 나가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딱 임신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집에서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홈스를 생각하시는 거죠. 홈스피닝을 하자, 집에서 실내 자전거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고정식 바이크를 딱 개발하신 거죠. 예! 그래서 고정식 바이크를 개발하시면서,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날씨에 영향받지도 않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다. 집에서 연습을 하시니까 우리 지금 헬스장 가서도 이어폰 끼면서 노래 들으면서 하잖아요. 그분도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 거죠. 그러다가 짝 스피닝이라는 걸 개발을 하신 거예요. 이걸 스피닝이라고 하자, 인도어 사이클링, 이렇게 해서 집에서 연습하자. 이것이 스피닝의 시초이고 미국 피트니스계의 신세계를 겪게 한 거죠. 아 이거 헬스장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40분 동안 이제 수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강사도 배출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40분 동안 수업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딱 40분에서 50분 동안 수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캐스팅님께서 딱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스피닝이 생겨난 거죠. 이런 스피닝 시초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는 장이지라는 분께서 딱 미국 대륙횡단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연습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게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바이크를 이렇게 딱 고정식 바이크를 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에 수발도 들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미국 피트니스계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으니까 헬스장에 바이크를 쫙 설치를 하셔가지고 40분 동안 딱 수업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수업을 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캐슬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제가 딱! 저도 정말 이렇게 스피닝이라는 것도 예술적으로 되게 예쁘면서도 되게 유익한 운동이다 라는 거를 딱 알려드리고 싶습니다.